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증시 랠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앞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11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준의 시그널을 읽을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 안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앞으로 설정이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장중의 매매 시그널 오늘도 저희와 잡아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현재 시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7%, 0.05%가량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223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06% 비슷한 수준으로 688포인트 선에서 현재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중국 관련된 이슈가 또 터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장 초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하게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함께 보시죠.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성웅 차장, 임성현 파트너, 사영관 차장, 그리고 김성남 업사분님까지 모시고 네 분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장전에 저희가 챙겨봐야 할 체크포인트들 오늘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아슬아슬한 하락장으로 마무리했던 지난주와는 달리 어제 우리 시장 양대지수는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장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과 더불어서 우리 정부의 유동성 공급 조치가 증시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작했습니다. 쌍끌이 매수에 오르면서 시작하던 코스피였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불안감이 확대되자 상승분을 반납하고 이내 2236.1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인 가운데 조금 하락하면서 688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약보합으로 112선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내리면서 1439원 70전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연준이 연말에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나왔고 또 기술주들의 3분기 실적을 앞두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랠리를 이어간 가운데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보합권에서 빨간불을 켜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어제장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기분 좋게 이번 주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에 반도체 투자 심리가 더욱더 회복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 증시를 대표하는 반도체주들의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은 한 달 만에 5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형제들의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3분기 실적 전망이 호실적으로 전망되는 삼성 SDI가 3.67% 급등했던 어제 장이었습니다. 간밤 미 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장 초반에 7% 이상 급락하면서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이내 1.5% 하락한 테슬라를 비롯해서 중국계 전기차 시장 종목들이 상당히 부진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17% 내리면서 약보합으로 57,4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강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51만 원 선에 SK하이닉스는 91,90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SDI는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어제 주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 혼조세가 연출된 가운데 이 자동차 관련주로 꼽히는 현대차와 기아가 3%대 하락하는 모습 포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기아는 네이버의 시가총액 순위까지 밀리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또 어제 현대차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4% 하락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3% 넘게 내려앉았습니다. 엔진 리콜 관련 충당금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오늘은 기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오늘장 어떤 흐름 이어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LG화학 그리고 현대차가 보합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네이버와 기아는 강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는 어제보다 300원 오르면서 65,6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 1위부터 20위까지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코스닥이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모든 종목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특히 LNF가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던 흐름을 끊고 어제 4% 가까이 급등하면서 21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HLB는 자회사인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규모세포종 세포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를 앞두고 주가가 무려 6%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어떤 흐름 가져갈지 함께 체크해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10만 7천 원에서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LNF 그리고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주는 모두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가 0.94% 오르면서 14만 9,700원 선에 출발을 예고하고 있고요. HLB는 홀로 파란불을 켜내면서 3.7% 낙폭을 키우고 3만 7,7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장에 이어서 모든 종목들의 주가가 어제 한번 또다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후공업이 3.6%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특히나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장에선 어떤 흐름 가져갈지 함께 살펴보시죠.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게임주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약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권에서 또 인후공업과 천보는 강보합으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후공업이 1,000원 오르면서 14만 1,000원에 예상 체결가를 잡혀 있고요. 천보 같은 경우에는 0.71% 상승하면서 21만 3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어제장 특히나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스피 특징주 코오롱입니다. 바이오 사업 투자와 관련해서 계열사인 코오롱 티슈진에 투자한다는 공시가 시장에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관련해서 코스닥에서는 오늘부터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안전성 논란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코오롱 티슈진의 주식 거래가 3년 5개월 만에 다시 진행됩니다. 코오롱 티슈진 오늘장 예상 체결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면서 16,05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는데요. 전장에서 이 지난장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발할지 함께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어제 사상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1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소재 사업에서 3분기에만 7,3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고 전하면서 어제 4% 넘게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에서 1.03% 강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9만 6,5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처음으로 신화콘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USB-C 타입의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USB-C 타입을 제작하고 있다는 신화콘택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빨간불을 켜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6.28% 상승하면서 5,750원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코리아 S입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연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리아 SE는 지난 13일 사명을 하이드로 리튬으로 변경하고 또 리튬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오늘장 예상 체결가 확인해보시면 13,10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87% 거의 2% 가까이 밀리면서 출발을 준비 중입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제 장에서 모두 상승 출발, 상승 마감했던 우리 시장, 오늘 장에서는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또다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고요. 오늘은 기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 증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주택과 고용 관련 지표들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10월 25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블랙아웃기가 시작과 동시에 그래도 약세장 속에서 랠리를 펼쳐주고 있다는 말씀 전달을 좀 해드렸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겨내고 국내 증시 상승할 수 있을지 바로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하게 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도움 말씀 주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주는 모습입니다만 어제보다는 강하지 않네요. 시장에서 보내고 있는 시그널 바로 잡아주시죠. 네, 우선 오늘 증시도 약간의 지금 강보합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미국 증시도 뭐 영국과 뭐 중국 쪽 이슈를 소화한 가운데서도 어떤 시장 전반적인 것보다도 이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가 유입돼서 지금 상승을 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기아차나 여러 가지 개별 기업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어제 중국 증시가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국의 방향성에 따라서 약간의 그 흐름은 좀 우리나라 지수도 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볼까요? 지금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보면은 많은 업종들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음식료 업종, 그리고 섬유우복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시장에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경기 방어적인 그전에는 경기 방어적인 움직임이 종목들을 많이 좌지우지했다면은 지금 현재는 약간 제조업이나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지수에 대한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약간의 제조업 지수보다도 약간 경기 방어적인 관점에 어떤 종목들이 좀 상승폭을 키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섬유우복 그리고 음식료, 통신 업종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이제 그 편의점 관련 주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 쪽에서의 수급 쪽이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그 BGF 리테일, GS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반 정도의 주가 업종별로 좀 상승폭과 하락폭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약간의 그 종이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폭을 좀 크게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포장이 2.41%, 무린 페이퍼가 1.59%, 명품 재지가 1.52%, 깨끗한 나라가 1.39%, 한솔 재지가 1.0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진제약이 5.63%, 이연제약 4.17%, 대원제약이 3.68%, 제일약품이 지금 2.01%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오늘 삼진제약의
상승폭이 좀 큰 상황으로 좀 나가고 있고, 최근에 뭐 하나제약이나 뭐 삼진제약의 지분 매입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이런 이슈 부분은 지금 이제 삼진제약한테는 약간 호재로 좀 작용하는 걸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폭을 크게 키우는 뭐 종목들은 많이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나마 말씀드렸던 음식료 업종이 좀 선방하는 모습에서 삼양사가 지금 1.64%, 삼양식품이 1.38%, 고해양조가 1.25%, SPC삼립이 1.03%, 크라운제약이 0.99%, 한성기업이 0.98%, 그리고 MH에탄올이 0.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업종별로 볼까요? 코스닥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코스닥은 일단 반반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상승폭을 가장 키우는 게 중소형 금융업체입니다. 뭐 정부의 뭐 정책적 지원도 있고, 지금 현재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8.53%, SBI 인베스트먼트가 3.37%, 그리고 이 스펙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폭 좀 많이 키우네요. 지금 삼성 스펙 6호가 12.88%, 4호가 8.66%, 그리고 이 삼성 머스 스펙 5호가 5.0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 종이목재 업종들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지금 한국 패키지가 21.79%의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여주는 점이 장 초반의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삼육물산 3.28%, 무림SP가 1.57%, 동아기업이 0.7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보기기, 중소형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지금 푸른기술이 13.72%의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 푸른 기술, 뭐 에코, M2I, 뭐 이런 기업들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거 외에는 다른 종목들은 큰 변화는 나타나진 않고 있다. 그리고 어제 좋았었죠. 일반 전기전자 기업들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오 엘리먼트가 2.97%, 나노 CMS가 2.88%, 프로이천이 2.11%, SPSL이 지금 2.0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 화학주들도 괜찮습니다. 태화 PNC가 10.48%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태화 PNC 같은 경우에 뭐 최근 원래 태화 PNC 같은 경우에는 염색제를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그런 좀 색조 화장품 시장에 많이 진출했죠. 뭐 이게 어떤 이슈화 되고 뭐 공시화 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캠트로스가 6.23%, 제닉이 6.01%, 나노가 4.69%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약간 우세한데요. 삼성전자가 0.17%, LG에너솔루션이 0.39%, SK하이닉스가 0.33%, 삼성바이오로직스 0.23%, 삼성SDI가 1.2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이 2.09% 하락, 그리고 현대차가 0.31% 하락, 네이버가 0.6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큰 폭의 상승세와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많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장 초반에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현재 4.23%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뭐 3분기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는 그 장 초반에 좀 그런 부분이 증권사 통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보스콜딩스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38만 원까지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뭐 지금 영업의 손실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잡혔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3분기보다도 좀 4분기 때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도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좀 지금 현재 단기적인 어떤 이슈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뭐 3분기 같은 경우에 이런 일회성 비용도 있었고, 뭐 철강제 수요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자회사의 뭐 포스코케미가 어제도 매출에 대한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했는데, 이 어떤 철강 쪽보다도 신사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부분이 이 시대 가시화가 좀 일어나야 되는 게 이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좀 들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뭐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뭐 반반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에코프로뱀 1.21% 상승, 셀트론 헬스케어가 0.15% 하락, LNF가 0.95% 하락, HLB는 좀 보합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2.63% 상승, 카카오게임즈 0.39% 하락, 펄어비스는 0.61%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특징적인 사항이죠. 바로 코룸 PC유진, 지금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재상장 이후에 첫 거래일이죠. 지금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은 좀 기대를 했었죠. 어떤 코룸 PC유진이 이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이 코룸에 대한 코룸 자체가 투자하는 부분, 그리고 증권사에서 CB 같은 경우 투자 유치를 받았던 점에서 봤을 때 거래 재개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룸 PC유진뿐만 아니라 코룸 그룹주들에 대한 어떤 상승 여력도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적극적인 어떤 접근보다도 뭐 그 전에 신라젠을 본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많이 나와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한번 좀 특징주로 한번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개장 상황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이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와는 또 오늘 증시 앞서 좀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긴 한데요.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지난 간밤에 이제 끝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이 그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자이언트 스텝, 다시 말해서 국회 간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미시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미중시 동향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뭐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 완벽하게 21선을 저항을 보이다가 돌파를 하고 나서 추세적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61선에서는 이격 조정에 대한 흐름들이 약간 나와줄 수는 있지만 추세를 완벽하게 좀 돌려놨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 급락에 대한 절반에서 혼조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상승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21선이 계속해서 저항을 보이다가 모처럼 계속해서 보이다가 이번에 돌파를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증시가 완연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선 그런 양상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 추세 전환 이런 모습들이 완벽하게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약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거래소가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급락에 대한 삼각수렴역 형태에서 완벽하게 21선 돌파 안착, 안착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양상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정배열의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7월달 같은 그런 장기는 아니고요. 중기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 있다. 계속해서 지난번과 비슷한 상승장이 연출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에 있어서는 다소 지금 약간 위태위태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고 있지만은 144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440이 중요한 어떤 변곡점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셔야 되는데, 최근 시장의 이슈 같은 경우는 어제 불거졌던 삼성 이재용 회장 취임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타워 복원 관련된 부분들, 이사회에서 논의 가능성이 좀 있다는 보도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IT 종목에 대한 호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률 이제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이제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이 이루어졌던 반도체 종목분들이 오늘은 다소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 현재 이제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이 이제 유니스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풍력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이 오늘 이제 큰 폭의 상승들이 예,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유니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낙폭 과대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세,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점 기준으로 보면 2,800원 정도가 고점인데, 이 저점이 이제 1,700원 정도에서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됐고, 쌍바닥에서 갭을 동반한 21선 돌파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와 유사한 또는 약간 대장주 격인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IRA 쪽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기, 현재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되는 종목군들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종목군들이 어떤 흐름들이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비록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강세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비록 약세 부분들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 반전으로 약간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성들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할 걸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CS 윈드, 그 다음에 CS 베어링, CS 베어링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터닝 부분들이 이제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오늘 이제 상승률 이제 상위 종목군의 흐름 중에서 아직 크게 오르지 않는 종목군들 잠깐 섹터를 보면은 로봇 관련된 종목군도 한번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레인보 로보틱스와 그다음에 로보티즈, 이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대장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계속해서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전체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한번 큰 폭의 상승, 조정, 그다음에 이런 삼각수렴형 형태가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슈팅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현재 최근에 테슬라 로봇 관련된 이적 보행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국내 유일의 이족 보행 관련된 기술을 좀 가지고 좀 있는 그런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LG그룹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 어떤 기업에 좀 해당이 되고, 포트폴리오를 가장 다양화하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로보티즈 부분들도 현재 약간의 대장주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 개의 종목을 잘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특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오늘 전체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에 현재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 단기 급락 조정, 그리고 절반을 해보고 했죠. 그 다음에
절반을 회복하고 이제 돌파를 좀 해주려고 좀 현재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코롱 티슈진 관련된 재상장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연동이 돼서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약간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한번 그 거래 재개 전 가격대가 12,000원대, 12,100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개파락에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고요.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 한번 터닝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3파당의 조건을 좀 갖춰주고 있는 어떤 그런 이런 그 삼각수렴형 뒤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역 항암제 기전 중에서 항암 바이러스하고 CRT 기술 양대 좀 산맥에 좀 해당이 되고 물론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이쪽하고 약간 벗어나는 세포 치료제, 뭐 유전자 치료제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어떤 한 섹터가 좀 있지만은 항암제 쪽에서는 두 개의 기전에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한번 신라젠하고 동반된 흐름들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라젠을 한번 큰 폭의 조정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 오늘 스타트이기 때문에 장중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개장 직후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주 장 극초반에는 신재생 에너지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줬었고 이후에도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수는 도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연결해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시장에 대한 분석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보합권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지금 지수는 점점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급 면에서는 외국인들 지금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코스피를 300억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600억 가까이 매수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1.2% 일중 고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1.2%, 3%까지 지금 계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미국이 일단 계속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나갔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간의 실적 차이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일단 전기전자 위주로 다시 한번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호적이지만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는 일단 초반 매도세가 좀 강한 편이에요. 화학 쪽에서 250억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철강에 대해서도 170억의 외국인들 매수,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거기다 운송 장비단에서도 200억 이상의 매도가 잡히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그리고 비금속, 의약품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기관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일단 좀 관망을 하는 분위기도 가고 있어요. 외국인들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는 투신과 명기금, 사모펀드가 외국인과 동반해서 매수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일단 2위에 위치해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좋죠. 연기금에서도 5% 이상 패시브 자금 성격으로 계속 지금 늘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보이고요. 향후에 저가형 LFP 배터리에서 결국 하이니켈 배터리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특히나 원통형 부분에서 지금 두각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이죠.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이쪽으로 기관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강하게 뒷받침되면서 이런 향후에 전망을 낙관하고 계속 지분율을 늘려나가는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현재 2.4%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52만 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장 초기에는 밸류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뭐 CATL이나 BYD, 솔직히 이런 중국의 로컬 완성차 업체들에게 배터리를 LFP 기반으로 해서 공급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고요.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부분들의 수혜가 결국은 중국은 수출하는 지역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이런 쪽에서는 결국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을 하면서 합작사 설립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침투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중대형단에 대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났을 때 어느 업체가 정말로 찐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때 CATL이나 BYD 물론 중국에서 두각 나타내고 글로벌 점유율도 당연히 중국 로컬 업체들 위주로 해서 많이 팔다 보니까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착시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1%대 강세 보이고는 있는데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90만원, 100만원을 향해서 충분히 나아갈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1에서 3공장까지 풀가동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4공장도 일부 부분 가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42만 리터의 생산 캐파를 갖췄고요. 4공장이 점점 더 이제 풀가동으로 가면서 완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60만 리터 이상으로 가면서 전 세계 최대 생산 규모를 갖게 됩니다. 삼성의 초격차가 바이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향후에 5공장, 6공장 계속적으로 완공이 되면서 CMO, CDMO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상을 보여줄 거고요. 그 이후로도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런 쪽들 통해서 신약까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도 이제 코롱 티슈진 같은 종목들이 또 거래 재개가 됐어요. 얼마 전에 신라젠이죠.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거래 재개가 되면서 좀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또 흐름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게 저의 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캐시카우를 확실하게 일으켜주고 있는 이런 바이오 시밀러단에서 이 신약까지 로드맵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쪽들에서 바이오 시밀러 점유율이 정말로 높습니다. 이게 한국의 K-바이오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회사에 쌓여있는 유보율을 가지고 신약 로드맵까지 공개하면서 최근의 트렌드인 뭐 항체 의약품이나 이런 쪽들까지 넓혀갈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결국에 자금력 뒷받침되지 않고 손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누구에게 손을 벌려야 되겠습니까? 주주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주들은 손실이 크게 난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주주 배정 유상 증자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요. 결국은 신약이라는 분야는 기대감이 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만큼 결국은 기술 수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영의 상태로 수렴을 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서는 LG와 LG에너지 솔루션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1.6%가량 빠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운송 장밋단에서 제가 외국인들의 매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 시간에도 기관도 소폭 매도에 합세하면서 개인만 250억 정도 사고 있어요. 이 운송 장밋단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라든가 기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대차, 기아 모두 다행히도 수급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중 고가로 양봉을 살짝 만든 흐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30분 정도밖에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 가수급에서 정말로 외국인 기관이 운송장비 전체 업종은 팔고 있지만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에요. 오늘 둘 다 2%에 달하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히 이런 방향을 탄 걸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은 아직까지 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외국인은 소폭 매도 서비스업 중에서 그리고 기관은 소폭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향성을 판별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고 수급 자체의 움직임도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 조금 움직이고 있는 특별한 섹터들을 보게 되면은 야놀자 관련주가 오늘은 조금 크게 움직이고 있네요. 창투사라던가 이런 캐피터 이런 쪽에서 SBI 인베스트먼트 18%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주아이비 투자도 7%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관련돼서 푸른 기술이라던가 한네트, KCD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뭐 키오스크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밑에는 어제에 이어서 또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 휘토류 관련주 이런 쪽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경동 인베스트먼트는 지금 4일째 상한가를 들어갔네요. 잠깐 풀렸다가 곧바로 또 직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광권 관련돼서 티타늄이라던가 희귀금속을 채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급등한 만큼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포스코 엠텍, 포스코 케미칼, 현대 에버다임 같은 업체들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움직임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연결해봅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입니다. 네, 업사부님. 오늘도 양시장 지금 현재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 가까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좀 키워주고 있기도 한데요.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순서가 있다 늘 이야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종목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리뷰와 더불어서 시장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일단은 정말 다행입니다. 네,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들을 이끌어주고 있고 우리가 가장 원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연속적인 상승 그런 걸 좀 해주기를 바랬던 상황인데 딱 예상했던 대로 움직여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21선 넘어가기를 그렇게 바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지금 저항대가 어딜까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여기, 그쵸? 지난번, 여기 고점, 그 다음에 지난 10월 19일, 그리고 어제. 계속해서 걸렸던 부분이 2250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항대인 2250을 지금 현재 뚫고 있죠? 뚫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를 제대로 뚫고 끝나게 되면, 올려놓고 끝나면 더욱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저항 자리를 뚫어서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갔다 내려오면 거기가 지지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이고 그것을 넘어가는데 포인트가 중요하죠. 제가 어제 이제 영국에서 좋은 소식 들렸죠. 트러스 총리를 이어서 다음 총리가 지금 뭐 경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빠삭하신 분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에 화답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일본에서도 그 공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들, 네, 그죠? 그런 것도. 우리나라도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로, 시장 자금이 투입되는 이런 상황들. 그것 때문에 환율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다행히 지금 환율이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 뭐, 시황적인 부분들은요, 온갖 얘기들 많이 나오죠? 어제도 JP모간의 뭐, 누구가 최고, 책임자, 뭐, 그 다음에 알리안트의 뭐, 수석 연구, 애널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 아직도 시장 바닥 아니라며 계속 떨어진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작 어떻죠? 시장 안 빠지거든요. 더 잘 가네요.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 네, 그죠? 그래서 실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입으로 내지는 종이로 분석하는 사람들 말고 실전 매매에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분석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에 지금 현재 패턴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만 뚫어내면 수렴 과정이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죠. 지난번 여기서 바로 튀어나갔으면 짧게 끝났을 텐데 한 번 더 내려왔다 올라오면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에너지가 더 쌓였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목표치를 60이동 평균선 정도는 올려놓고 보고 싶습니다. 가능성 부분들 너무 하방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제 개인 채널에 거기다가 폭락은 없습니다라고까지 제가 당당하게 지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좀 반가운 상황이고 지금 미국 시장이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지금 이렇게 연속 큰 상승을 했어요. 21선을 확실하게 돌려놓고 있는 상황이죠. 뚫어버리고 지지받고 올라간 상황이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 라인을 어제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골드만삭스의 누구가, 뭐 JP모건의 누구가, 블랙락의 누구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조금 더 큰 흐름에서 지금 반등하는데 이 반등은 매우 작을 거야. 금방 또 떨어져서 저점 깨고 쭉 빠질 거니까 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너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을 흔들고 오히려 대려 지금 누가 막 사요? 외국인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목들 중심으로 또 올라가고 자기네들은 싸게 사가지고 끄집어올려서 수익 실현 잘하고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 너무 그런 시황적인 부분들이 얽매이거나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정해드렸죠. 21동 평균선 잘 넘어가면 돼요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도주라고 부르는 것들이 안 빠지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1, 2, 3, 4가 있는데 1번의 대표 주자가 SK하이닉스 어머나 오늘 다시 올라가는군요. 그죠? 1번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좀 둔하지만 그래도 결국에 이 60선을 뚫어버리는 이 상황들. 그래서 이번에 목표치는 대부분이 60이동 평균선이에요. 한참 반에 빠졌던 것들이 60이동 평균선까지는 간다. 그래서 이미 61이동 평균선을 뚫어져 있는 종목들이 1번 종목. 이제 20선을 뚫는 종목이 2번 종목. 이런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2번 종목들도 61선을 뚫으려고 갈 겁니다. 그런 포인트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흔들리나요? 안 흔들립니다. 계속 갑니다. 근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삼성 SDI 미친 듯이 상승합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좋은 자리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는군요. 예, 조금 좀 부족했지만 저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자, 요거 2번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1번 중에 1번이었어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리 잡아드렸습니다. 10월 6일 요 기가 막힌 요런 자리. 그렇죠.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 너무 의심하지 말자. 지금 주도주 잘 가는 거 확인했으면 뭐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사항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평소에 와, 이 기업은 실적이 너무 좋아. 앞으로 성장성도 너무 좋아. 이런데 와, 시장이 빠지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빠지는. 그죠? 포스코케미칼도 시장이 지금 9월 달에 크게 빠져버리니까 억울하게 빠졌단 말이죠. 그런 포인트였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었던 거고. 어제 얘기드렸던 이것도 아직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솔루첨단 소재도 지금 꾸덕꾸덕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목표치가 20선을 뚫었으니 2등 종목은 되죠. 그리고 이제 60선 정도까지 조금 더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부분들에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온다라면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그 순서 사실은 1번이었던 순서였는데 오늘 약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번 이 종목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저희가 바라던 그림이 다행히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종목에도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리뷰를 또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업사분이 저희 오후장까지 오늘은 쭉 좀 진행을 할 텐데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떠한 힌트도 없는 장이 진행이 될 텐데 실적들은 계속 발표가 됩니다. 오후장까지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종목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본다면, 1번 순서에 있었던 종목, 60선까지 터치를 했어. 처음 반등할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LG 엔솔과 같이 크게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예요. 그죠? LG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애플도 지금 화면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60선은 갔다가 미리 좀 쉬고 다시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만한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이미 뭐 급등해버린 종목 쫓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뭐 14,000원 이하 준다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싸게 지금 준비를 등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60선을 뚫으면 이제 그다음에 그 120이 동평균선입니다. 15,500원에 있지만 저는 16,000원 정도까지는 조금만 더 높여서 주도주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뚫어주는 모습들도 잘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6,000원 이상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21선이 깨지면 안 되겠죠. 이제 뭔가가 LG 디스플레이든 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분들이 20선을 깬다고 하면 이건 뭔가가 또 우리가 얘기 방금 하셨던 것처럼 지금 뭔가가 참고할 만한 지표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 실적들 부분들이나 산발적인 내용들로 오르고 내리고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있을까. 아마 다시 한번 시장에 한 2,000개가 넘는 하루 하락의 종목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저 역시도 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거의 한 달 동안 하방 더 이상 폭락은 없다. 9월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제가 9월 말부터 더 이상 시장 폭락 당장은 없어. 무조건 상방 부분들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주도주 살아있다. 이 얘기로 계속해서 일관됐는데 주도주 흔들림 없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지금 중국이 갑자기 대만을 침공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는 분위기 그것만 아니라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시장 편안하게 지켜보시고 그냥 말씀드렸던 주도주들이 꺾이지 않는다면 그냥 아직은 강세 흐름 보자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흔들리지 않으면 시장은 견고할 것이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잡아드렸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